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르돈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돈이라는 학자가 만든 법칙입니다. 요르돈스 로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스노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 눈덩이 효과라고 하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결함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함을 해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거의 폭탄처럼 터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빠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적은 비용이 드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한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가 이제 그 스노볼 이펙트, 즉 눈덩이 효과라는 게 요르돈 법칙의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체계적인 분석 및 설계가 수행되지 못하면 그 결과가 프로젝트 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커진다. 이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최근 이제 우리 국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 즉 소프트웨어의 분석과 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도의 설계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물론 다른 취지도 있습니다만 그 취지를 가진 분할 발주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이야기라는 것은 품질 비용인 1대, 10대, 100의 법칙에도 부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요르돈 법칙은 여기서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조금 더 추가된 정보를 보자고 하면 요르돈 법칙과 아울려서 결함 정폭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결함 정폭 모델이라고 하죠. 결함 정폭 모형은 크게 결함 비율, 그 다음에 결함의 제거율, 결함의 수정 비용 이세 개의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네요. 결함 비율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주로 절반 이상의 결함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넘으면 구현과 테스트 단계에서 30% 결함이 나고 유지 보수 단계에서 주로 10%. 결함 비율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분석 설계는 많다. 그 다음에 결함 제거율은 분석 설계 때 결함을 제거를 할 확률이 75%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결함 제거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 내용이 뭐냐? 결함 비율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설계 단계까지고 또 설계 단계까지에서 많은 결함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집중해서 결함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결국 그거는 이제 비용으로 드러나는데 분석 설계 단계에서 결함을 제거하면 1회 비용이 들고, 구현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함 제거 비용이 평균 10회 비용이 듭니다. 유지보수로 넘어가면 100회 비용이 든다는 거죠. 즉, 결함은 결국 이 결함 정폭 모형을 보게 되면 분석 설계 단계 때 결함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결함 정폭 모형을 보면 이전 단계의 오류들이 그 결함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계속 누적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게 결함 정보 모형이고, 결함 정보 모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형 검토, 즉, 피어 리뷰나 워크스루나 인스펙션과 같은 정형 검토와 함께 연관지어서 해결이 돼야 된다. 결국, 요르돈 법칙은 스노볼 이펙트고, 그리고 품질 비용과 맞물려 있죠.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함 정폭 모형과 연결시키면 이 정형 검토 쪽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끝으로 요르돈이 분류한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유형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돈은 이제 프로젝트 유형 중에 세 개의 유형은 성공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있고, 그 다음에 가미카제가 있고, 슈어사이드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성공시키기 몹시 힘들지만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거죠. 고객도 만족하고 개발자도 만족하는 거죠. 카미카제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자살 특공대죠. 프로젝트 팀은 희생당하는 거죠.
쇼사이드는 어쨌든 프로젝트가 망치고 결국 팀도 큰 희생을 겪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 1형과 2형, 3형 모두 다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어쨌든 프로젝트 관리를 원활하게 해서 제일 1형 미션 임파서블이긴 하지만 1형으로 가는 게 프로젝트 중에 쉬운 프로젝트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자, 1타입으로 가는 게 프로젝트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